자, 일단 오늘 월요일. 아, 월요일은 우리 권순우 기자님과 함께. 네. 아, 오늘 또 뭐 포털사이트에 대한 규제 이슈 아마 좀 짚어주시는 것 같은데. 예, 예. 일단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저 이번에 돈 버는 경제상식 베스트 10 분기 정산해 주셨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금액은 얘기하지 마십시오. 예, 금액은 얘기 안 하는데. 네. 그냥 뭐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 나와가지고. 아, 그래요? 아, 이게 분기도 해주시는구나라는 것도. 아, 원래 분 우리가 글쎄 처음 받아보십니까? 아, 저 분기... 다른 데서는 연으로 받았었고. 아, 우리 분기 배당이에요, 우리는. 분기 배당입니다. 아, 아, 이제 좀 있어 월 배당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럼 떡볶이 좀 사세요. 아, 저 예. 어디 가고 있는데 어디 가야 돼? 떡볶이 먹으러 가요. 여의도에? 예, 저 이렇게 약속 없을 때는 혼자 예. 떡볶이 먹으러 갑니다. 아, 여의도에 맛있는 집이 좀 있습니까? 아, 근데 거의 없는데. 네. 그냥 뭐 조그맣게 하나 생겼다 그래가지고 좀 예.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발치강 경제도 이제 7만 구독자 넘어가지고. 아유, 축하드립니다. 뭔가 기분 좋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발치강 경제는 유튜브. 사실 뭐 발치강 경제는 사실 3프로 TV 자매 프로지. 아, 자매 채널이지. 뭐. 네, 네. 그렇죠. 파트너죠. 멤버. 네, 패밀리. 예. 예. 패밀리지. 자, 발칙한 경제도 열심히 하고 계신 우리 네. 권순우 기자님 오늘도 발칙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그 일단 제가 그 전에 국정감사하기 전에 플랫폼 그 네이버 카카오 주가 떨어질 때 네. 왜 그러냐, 왜 갑자기 플랫폼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냐 그랬을 때 그 국정감사를 앞두고는 원래 좀 그런 게 있다. 국회에서도 때리는 게 있고 정부에서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뭔가를 좀 준비하는 게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랬었어요. 그 공정이라든지 이런 데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지적받기 전에 뭔가 대응을 해놓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거 정부에서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 그런 문제가 있었고 저희가 알아봐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그 기간 동안은 기업에 대한 압박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네. 그리고 이제 국정감사를 보면서 그러면은 좀 지적받은 부분들이 그 기업의 펀더멘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봤어요. 네. 그리고 이게 그냥 흘러가는 바람인지 그리고 외부 가치에 의해서 기업 가치가 훼손이 됐다면 그럼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은 어떤지 네. 그러니까 이런 외압적인 어떤 시끄러운 잡음과 달리 이제 펀더멘탈은 어떤지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 국정감사에 그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그 이해진 네이버 CIO가 출석을 했어요. 근데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김범수 의장은 일단 세 번 나왔고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속되어 있는 정무위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있는 산업위 그리고 이제 과기정통부 담당인 과방위 그 세 군데를 나갔고요. 그에 반해서 이해진 의장은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도 거의 카카오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네이버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자유로운 게 있어요. 일단은 네이버는 2013년에 이미 한번 그 호되게 당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네이버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조심하죠. 네, 지나치게 보수적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골목상권과 관련한 사업을 안 하려고 해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사업을 제안하거나 아이디어를 내더라도 그건 하지 마라. 그랬던 게 2013년 국감에서 부동산 온라인 사업, 여행 플랫폼 사업 이런 거 카카오가 하고 있는 부분들을 거의 안 하고 있는 게 있고 커머스 부분에서도 업계 최저 수수료를 계속적으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굳이 받아야 될 게 있다면은 카드 수수료를 대체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추가로 받는 거를 되게 조심스러워해요. 네. 그리고 뭐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도 뭐 한번 하면은 뭐 온라인 그 뭐죠? 그 TV 홈쇼핑 같은 경우는 뭐 30%씩 수수료를 받는데 거기는 뭐 2% 5% 이렇게 받는다고나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조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이제 카카오가 이번에 좀 문제가 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일단은 이제 문구 장난감 사업이 좀 문제가 됐어요. 문구 장난감? 예, 장난감 사업. 여기에 뭐 A윈즈하고 포유키즈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그 키즈노트 자회사로 그러니까 키즈노트는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좀 알 수도 있어요. 이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네. 이거 써서 보내주는 거 있거든요. 아이가 뭐 어떻게 했고요. 아이가 네. 셋인 정프론 왜 모르는 거야? 아, 선생님이 아시겠죠. 키즈노트? 네, 키즈노트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근데 사실 처음에는 무료로 좀 배포를 하다가 최근에 좀 수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약간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알림장 뭐 이런 거예요? 네, 알림장이에요. 알림장. 아, 알림장은 전자화한 거예요. 아, 그걸 전자화했어요? 네, 네. 그러면 이걸 훨씬 더 뭐 요즘엔 사진도 되게 많이 찍어서 보내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그 사진을 하나하나 인쇄를 해서 잘라서 붙여요. 그러면 그거 되게 번거롭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 알림장에서 되게 편리하게 하는 건 맞는데 그거를 카카오가 해도 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하는 카카오가 거예요. 카카오가 했어요? 예, 예. 카카오 자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나두. 야나두? 영어. 예, 예, 영어. 그것도 카카오가 인수했거든요. 야나두를? 야나두가 야놀자 거 아니에요?
야놀자는 보통 나는 야자로 시작하는 건 다 야놀자 같아. 아니 아니 그건 아니야.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에이윈즈는 토이스토어라는 아동용 장난감 판매를 하고 있어요. 네. 도매 업체인데 여기도 이제 거기 양주나 이런 데가 엄청 크게 해놓은 데 있어요. 박스 채로 파는 그런 거. 네. 이거는 이제 보통 동대문 그 청계천 구가 원주 가면 되게 네. 많잖아요. 그 맞아요. 일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지적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김범수 의장은 내가 생각해도 좀 옳지는 않은 것 같다. 빠른 시간 내로 철수를 하는 방향을 논의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 제가 이제 카카오의 지배구조 관련해서 말씀드리다가 각 계열사별로 소수주주가 따로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정리하면 카카오 입장에서는 어떤 그 소셜리스크를 이제 방어하는 차원이 있는데 그럼 그 회사만의 주주는 자기 사업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겠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 헤어샵 같은 경우도 정리를 한다 그랬더니 그 와이어트라는 회사가 사실 카카오가 먼저 한 게 아니고 카카오가 와이어트 회사라는 회사를 투자를 해서 같이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헤어샵을 안 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네. 날벼락이네. 날벼락이죠. 그리고 카카오 헤어샵이라고 장사를 계속 해왔는데 갑자기 키카오가 자기네 집은 팔고 그 이름은 뛴다. 그럼 그것도 이제 그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예를 들어서 KB 인베스트가 자기네가 투자를 했다고 해서 거기에 무슨 KB 헤어샵 이런 식으로 안 하잖아요. 근데 카카오는 카카오 인베스트가 투자하는 회사들한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 그쪽에서 그렇죠. 그 리테일에서 더 소구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런 위험에 노출이 됐을 때 굉장히 취약한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스크린 골프도 지금 그 2위거든요. 카카오가. 그렇죠. 카카오 VX가 전국에 한 1200여 개 가맹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가 꽤 괜찮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양가적인 면이 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예전에 그 카카오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설명해 주던 거는 네. 카카오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컸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사업이 지금 설사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네. 그러니까 카카오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정말 잘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오프라인에서 뭔가 비즈니스하고 있는 걸 굉장히 효율적으로 개선을 하는 거를 실제로 카카오라는 그 메신저 플랫폼에서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개별적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도 굉장히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의 무한한 확장이 가능할 거라는 기대가 카카오의 주가에는 좀 어느 정도 녹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보면은 카카오가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더라도 다 느껴지는 게 정말 저거 해도 될까? 카카오가 이런 것까지 해? 라는 것들이 좀 생기기 때문에 약간 거기서 그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기대감들은 많이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것 같네요. 예. 그럼 여기에 또 특이한 거 하나가 지적이 됐는데 이 전화번호 담보 대출이라고 아세요? 전화번호 담보 대출. 전화번호를 담보로 대출. 처음 들어봤네. 저는. 이게 이제 대리운전 업계에서 있는 건데 우리나라의 대리운전 업체가 한 3천 개 정도 있어요. 와, 많다. 진짜 많죠. 우리 네. 술 한잔 먹고 있으면 와서 명함 주시면서 네. 대리운전 하세요. 그렇게 명함 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번호잖아요. 번호. 그럼 그 번호에 뭐 얼마나 하루에 콜이 들어오느냐 이게 영업 가치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명함을 돌리는 거예요. 명함 돌리면 그 번호로 하루에 콜이 얼마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전화번호의 자산 가치가 형성이 돼요. 그러겠네요. 그럼 그거를 봤는데 뭐 지방 같은 경우는 정말 그냥 뭐 집에 가족끼리 뭐 한 분이 전화 받고 한 분은 대리하고 이런 분들도 되게 많아요. 많아요. 근데 어쨌든 광고 한번 해드린 적 있어요. 네. 아, 그래요? 아 그러시군요. 대리운전 사장님 너무 어려우시니까 네. 아, 한 기억 안 나? 2년 전인가 네 번만 해달라니까 대리운전 광고를 아 제가 차 한잔 했는데 네. 아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광고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영세하고 그러니까 진짜 한 달 결제 받아서 한 달 작업해야 하고 이런 정도.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콜센터 하나에 뭐 대리기사 뭐 대여섯 분 계시는 분도 있고 뭐 그냥 되게 작은 애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자금을 융통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뭔가 네. 자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그렇다고 뭐 재무제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자기 집담보대출 아니면 신용대출도 사실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아름아름해서 이게 그 프로그램 제공업체라든지 아니면 대리업체가 그 영업권을 담보로 대출을 해줘요. 전화번호 담보 대출. 그럼 만약에 여기서 그 사람이 돈을 못 갚는다. 그럼 그 전화번호를 흡수를 해요. 좀 큰 데가 흡수를 네. 해서 그 콜을 옮겨가는 거죠. 네네네. 우리가 뭐 착신전환 하듯이 이 전화로 오게 되면 다른 쪽으로 연결이 되게 이제 흡수를 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거를 카카오가 하다가 지적을 당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작은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그 콜 영업 전화번호 담보 대출 해가지고 지면 이거 하나하나씩 가져가는 게
뭐 어떻게 보면 옛날 지주들이 소작주 소작들 땅 뺏고 싶을 때 소작 주고서 돈 빌려주고서 그런 식이 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럼 이게 지금 그게 대부업체면 너네 대부업 등록은 했냐 이런 부분들이 강원식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어요. 아니, 실제로 돈을 빌려주고 그걸 했어요? 카카오가? 예. 예. 그래서 이번에 국정감사에 지적이 된 거예요. 그건 좋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그건 진짜. 난 그거 한 줄 나 그런 거 처음 들어봤네. 둘 감탄사가 똑같아. 그걸 했어요? 에이. 그건 좀. 그건 좀 그렇다 진짜.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 이제 철수를 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제가 반전을 하나 설명을 드리면 이게 거의 뭐 그 1억 2천 대출하면 매일 12만 원씩 상환하고 뭐 이런 식의 거의 뭐 일수 비슷한 그런 대출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얘기를 또 하나 드리고 싶으냐면은 이거는 사실 카카오가 대출을 해주지 않더라도 그 업계에서는 관행적으로 계속 하던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안 하게 되면은 그분들은 자금을 융통할 방법이 없어요. 또 그렇게 들어보니까 또 그러네. 그럼 오히려 조금 더 네? 이렇게 좀 좋은 조건으로 해줬으면 좀 더 좋은 조건으로 해줬죠. 그러니까 아 그래요? 대부업으로 인정, 그러니까 대부업이라 그러면 그걸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전화번호 담보 대출이 필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이 프로그램을 계속 이용하게 한다거나라는 락인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야 우리 번호 랑 같이 공유를 합시다. 당신 콜을 우리 주고 니네 콜은 나를 주고 해서 공유를 할 때 여기서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금융이에요. 그러니까 대부업을 영업으로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금전 대차를 함으로써 이 사람을 락인하는 마케팅 효과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소상공인들이 있는 업종에. 네.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술집을 이렇게 차리잖아요. 그럼 술집을 차릴 때 주류 도매상이 접근을 해요. 와서 여기서 우리 술을 받아주세요 하면서 접근을 하는데 그럴 때 그 안에 인테리어를 할 때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경우가 그렇죠. 있어요. 그러면은 주류 도매업자들끼리 경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은 술집에 냉장고에 뭐 무슨 맞아요. 브랜드명 써 있는 거 있잖아요. 무슨 소주, 무슨 맥주. 그 냉장고 주는 거거든요. 그냥 그 앞에다 진열해 줘야 되죠. 그 대신. 예. 그리고 대신 그 주류 도매, 그 주류에 대한 영업권을 내가 납품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뭐 냉장고를 준다거나 그러는데 돈을 빌려주기도 해요. 그러면은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주류 도매업자 뭐 두세 군데가 와서 뭐 우리 좀 납품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뭐 해줄 건데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서 저희는 그럼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해드리겠습니다. 뭐 돈을 빌려드리겠습니다. 뭐 냉장고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럼 특정 업체한테는 야 너는 그러면 금전 지원을 절대 하지 마. 그러면은 그 주류 도매업자의 마케팅력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카카오가 하는 얘기도 그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걔네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려고 그런 것보다는 거기서 원래 공공연하게 있었던 일인데 그 사람들이 그걸 원하고 우린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제시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딱 보셔도 느낌이 에이 그래도 카카오가 그런 거라는 건 좀 그러니까. 아니지 않나? 이런 잘하니 못하니 그거는 차치하고 그것까지 한단 말이야.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그 진짜 그들끼리 그런 걸 하는 걸 개선해주는 효과는 있겠지만 그 업계에 대기업이 들어갔을 때 생겨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나라하게 노출이 된 사건인 것 같아서 제가 이 대리운전 사례를 가지고 왔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그 카카오가 이제 앞으로 내수 시장에서 뭔가를 이렇게 공격적으로 뭘 사업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의 멀티플에서 그대로는 과도하게 배정돼 있던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앞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 골목 상권보다는 뉴스 알고리즘 문제가 좀 지적이 됐어요. 대선 앞두고서 약간 그 정치권에서는 네이버가 약간 보수 편향돼 있지 않냐라는 지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알고리즘에 대한 검증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감사 지나고서 그러면은 아 이거는 단기간의 이슈였고 그럼 이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좀 이런 일 없이 넘어갈 거냐라고 봤을 때 네이버는 가던 길 가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고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공격적인 확장 쪽에서는 약간 제동이 걸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펀더멘털하게 그럼 이런 막 너무나 시끄러운 바람들이 지나갈 때 그 기둥과 가치는 잘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지난주에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사상 최대 이익이었어요. 근데 이번 3분기 사상 최대 이익의 굉장히 좀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거의 악재입니다. 거의 모든 기업들이 3분기 최대 이익을 악재라고 인식을 해요.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 뭐 사상 최대 매출 최대 이 그때부터 주가 팍 꺾이거든요. 이게 정점이라고 본다는 거죠. 네.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도 야 역대 최대 이 했던 기업 주가 완전히 꼬꾸라졌거든요. 근데 이게 그 네이버의 3분기 실적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이클을 보이고 있는 어떤 제조 분야에서는 네. 이 실적이 사상 최대치라는 것이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전망은 감익이 될 거기 때문에 이게 꺾이게 되는데 사실 네이버 같은 플랫폼 회사들은 성장을 유지해가면서 꾸준하게 올라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오히려 성장이 좀 꺾이, 그러니까 매출이 꺾이거나 그러면 사상 최대이익을 경신하지 못하면은 네. 시장 영향력, 장악력을 훼손된 걸로 봐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이렇게 그 점유율을 가져간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이제 만약에 이렇게 쭉 올라갈 때도 매출이 꺾이는 걸 더 두려워해요. 이익도 이익인데. 그래서 이제 뭐 PSR 같은 지표, 매출 성장 지표를 굳이 이런 데는 쓰는 이유가 이거를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상 최대 이익은 이런 회사들한테는 괜찮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도 되게 강조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해외 사업을 되게 강조를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대기업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내수에서 돈 번 사람들은 대우 못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롯데. 아이 뭐 아무리 많이 돈을 벌어도 아이 뭐 껌 국민들 껌 팔아 갖고 돈 버냐 야구나 잘해라 막 이런 식의 비판을 받아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 SK 같은 경우도 정유하고 통신을 할 때는 그렇게 인정받는 그룹이 아니었어요. 하이닉스가 들어오면서 그렇죠. 그냥 뭐 라이센스 가지고 그냥 국민들 돈 받아 갖고 하는 게 무슨 대기업이냐. 예전에 두산 그룹이 그랬지. 두산 그룹이 두산이 중공업으로 전환하기 전에 코닥, 코카콜라, KFC 뭐 전부 다 얘기했대. 수입한 걸로 그런 거 하고. 맥주. 네. 거기서 뭐 패널 맥주 얘기 나오면은 그나마도 먹을 거에다 이상한 거 타냐 그런 식으로 비난을 받다가 이게 글로벌한 해외 사업을 하게 되면 그래도 대기업이 대우를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보면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 SK 그룹이 하이닉스를 인수한 다음에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대한상의 회장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내수 시장에서만 뭔가 비즈니스 하게 되면은 네? 관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정부의 영향을. 그래서 기업이 할 수 있는 어떤 포지션이 굉장히 한정적인데 해외에 가서 돈을 벌어오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오히려 지원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도와줘야지, 뭐 해외에서 달러 벌어오게 해야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해외적인 해외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번에 그 네이버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도 제일 먼저 얘기한 게 해외였어요. 해외에서 지금 무려 600만 명의 창작자들이 웹툰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6전 여기서 1등한 작가 수익이 작년 기준으로 124억 원이거든요. 거의 1등 작가의 수입 1등 연간 수입 연간 수입 124억 원이요? 예, 예. 웹툰 작가가? 예예 예. 그냥 그 네이버 웹툰으로? 예예 예. 우리 웹툰이나 그리로 아니 나는 그게 뭐 그게 이상합니까? 나는 일타 강사가 뭐 100억씩 받는 것도 있는데 예예 예. 아니 웹툰 세계적인 그 히트를 쳤는데 124억 받는 게 그게 뭐가 문제야 네. 예 그런 뭐 저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라 부러워서 그래요 이게 웹툰 124억 원을 되게 공개하고 자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600만 명의 창작자가 그리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600만 명 중에 1등인데. 아, 창작자가 600만이라고요? 600만 명. 예, 예. 그럴 수가 있나? 아니, 진짜 그래요. 전 세계에. 그 미국 사람들도 영어로 웹툰 그리고 있습니다. 아, 네이버 그래요? 웹툰에 올리려고. 600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 웹툰 작가의 평균 수익이 평균이 2억 8천이에요, 연봉이. 예? 웹툰 작가 평균 연봉이 2억 8천. 뭐 상위 1% 뭐 이런 사람. 아니요 아니요 평균. 그럴 수가 있나요? 아 근데 이게 도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웹툰으로 올라가는 과정에 6만 네. 명의 사람들은 도전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아 거긴 아직 작가는 아니고. 그러니까 네이버 웹툰에 올라가는 작가. 아 거기. 아, 여기서 이제 잘 그려가지고 이 만약에 인기를 많이 끌어서 네이버 웹툰에 정식으로 이제 등록이 된 작가. 그리고 신인 작가 평균 수익도 1억 5천입니다. 그러니까 1년 차. 내가 딱 그 네이버 데뷔한 그렇게 많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 밑에 도전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600만 명. 네, 600만 명 중에 그 중에 몇 명이? 아... 그래서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 네. 진짜 600만 명 중에 인정받은 사람이 올라가는 거고 뭐 157억이 124억이 됐던 한 2억 8천이 됐던 이걸 꿈꾸면서 전 세계에 600만 명이 창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창작한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들이 웹툰을 그리는 거고 그 웹툰을 기반으로 드라마, 영화로 제작이 되고 뭐 넷플릭스 같은 데 나오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서 거의 제가 보기에 헐리우드보다 더 큰 창작판이 네이버 웹툰 카카오 페이지에 숨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쪽 책임자 네. 600만 명이 나는 그 구독자인 줄 알았거든. 창작자라는 거야. 등록하고 내가 여기다 한번 어플라이해서 내가 한번
작가가 돼보겠다고 한 사람이 있던 건데.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진짜 이제 더 이상 네이버가 국내에서 검색 사이트 뭐 해외 나가면 구글한테 게임도 안 되면서 뭐 국내에서 그냥 뭐 내부 장사만 한다 이런 비판을 받을 때 야, 미국 사람 뭐 외국 사람이 600만 명이 그려가지고 우리가 그 의미가 있지. 이런 얘기 하면은 뭔가 지원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응원해주고. 박희정 통부 불러가지고 뭐 야단치려고 딱 불렀는데 600만 명이 이렇게 하는 순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네이버 웹툰 플랫폼이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 마블이 오히려 자기네 그 콘텐츠를 네이버 웹툰에다 공급을 하고 있어요. 아... 아니 그럼 외국 사람들은 뭘로 접속하는 거예요? 웹툰. 거의 플랫폼이라니까 거기에. 그냥 웹툰. 예, 예 네이버 웹툰. 웹툰이 네이버 웹툰의 브랜드예요. 미국에서. 하고 있는. 아 그냥 웹툰이에요. 예, 거기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 이용하는 사람들이 웹툰을 보잖아요. 네, 그런 게 아니고 웹툰 자체가 하나의 그 넷플릭스 같은 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면 돼요. 미국에서 웹툰이라는 개념이 없었거든. 예, 웹툰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네네. 자꾸 두 분이 자꾸 나 가르치시는 그런 그림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2분기에 그 블랙 위도우 있잖아요. 네. 블랙 위도우. 네, 그걸 웹툰으로 만들었거든요. 네. 그거를 웹툰으로 만들어서 네이버 웹툰의 오리지널 콘텐츠로 공급을 했어요. 그리고 샹치. 샹치 같은 경우도 미국 어떤 마블의 그 히어로 중에 하나인데. 아, 그 중국 히어로죠? 예, 예. 네. 여기를 웹툰 콘텐츠로 만들어서 처음으로 웹툰, 네이버 웹툰에다 공급을 했고요. 아. 그리고 배트맨 오리지널 웹툰, 그러니까 만화책 그거 말고 웹툰으로 만든 첫 배트맨이 이제 그 네이버 웹툰에서 오리지널 콘텐츠로 공개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미국 그 거기에서 DC에서 만든 배트맨이요. 그걸 네이버 웹툰에 납품을 한다는 거예요? 예, 예. 야. 근데 제가 내용을 좀 보니까 그렇게 뭐 대단하게 잘 만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이 만화를 웹툰에다 옮겨 놓으니까 뭐 보기도 그렇게 별로 안 좋은데 보니까 이제 마블이 자기네 그 샹시하고 블랙 위도우 영화 나왔거든요. 그 영화 하려고 마케팅용으로 네이버에다 넣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그 최초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네이버 웹툰에 공급을 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그런 거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에 또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 일본은 그 디지털 그러니까 커머스가 굉장히 취약한 나라거든요. 그렇죠. 거의 안 해요. 뭐 일본 사람들은 제가 그때 일본의 그 커머스 관련해서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는 그 온라인으로 사람을 불러서 오프라인으로 연결해 주는 비즈니스를 주로 하더라고요. 거꾸로. 예. 그래가지고 온라인으로 쿠폰 같은 거 뿌려서 오프라인으로 오게 만드는 거. 네네네. 그리고 비콘이라고 예전에 좀 기억나시나요? 비콘. 네. KT에서 하던 건데. 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내가 만약에 어떤 뭐 파리바게뜨에 들어갔다. 네. 그러면 내 핸드폰으로 파리바게뜨. 그렇죠, 그렇죠. 한때 그것도 뭐 대세라고 뭐 엄청했는데 요즘은 그거 하지도 않던데. 그거 안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버스 타고 지나가다 옆에 있는 가게 쿠폰 막 보내주니까 네. 내 갈 것도 아닌데 쿠폰 자꾸 뭐 지나갈 때마다 쿠폰이 오니까 네. 그래서 이제 비콘 안 됐는데 이게 지금 이제 일본에서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1대1 상담 이런 거 뭐 이렇게 네이버 라인을 통해서 뭐 내가 뭐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은 온라인으로 아 그럼 제가 쿠폰 보내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비즈니스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커머스 초기의 나라예요. 근데 거기에 야후하고 그 야후재팬하고 야후재팬이 1위 포털이잖아요. 거기에 1위 메신저가 라인이잖아요. 둘이 합병을 해서 제트홀딩스를 만들었는데 그렇죠. 여기에 연계를 해서 네이버 쇼핑에서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들의 물건을 일본에다가 팔아주는 프로젝트를 지금 네이버에서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라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제 네이버는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하는 거죠. 이게 포장이 될 수도 있고 현실이기도 하고 아, 한국에서 잘 만든 물건이 있다면 이 물건을 우리가 일본에다 마케팅을 해서 팔아드리겠습니다. 뭐 물류가 됐던 홍보가 됐던 이건 저희가 해드릴게요. 이게 네이버가 추구하고 있는 컨셉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베타 버전으로 9월에 판매 모집을 해서 얼마 전인가 10월 20일인가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럼 이게 진짜 라인 그 일본 라인을 통해서 정말 얼마나 좀 효과를 보일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 메타버스 플랫폼도 이제 조금씩 많이 올라왔어요. 제페토. 제페토? 네, 제페토의 가입자가 2억 4천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오. 근데 물론 우리나라는 굉장히 적어요. 우리나라는 10%밖에 안 돼요. 2억 4천만 명 중에. 아, 그래요? 예. 2,400만 명? 그러네요. 10%면은 그 정도 되네요. 작은 겁니까? 2,400만 명. 저 인구의 반인데? 네? 저도 그러니까 일단 저도 가입은 했는데 그게 어떻게 작은 거죠? 작은 건 아니네요. 근데 지금 3명 중에 2명은 안 했어요. 저 했어요. 했어?
제표 토했어야죠.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세대가 다릅니다. 예, 저는 권순우 기자랑 같은 세대예요. 아, 진짜. 예, 같은 40대죠. 네네네. 예, 일단 90%가 해외고 80% 이상이 10대 청소년이에요. 여기가 이제 네이버 Z라는 데가 제페토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한 2천억 정도 새로 투자를 한다고 해요. 제페토에? 예, 네이버 Z에. 그러면은 여기를 통해서 이제 한번 제대로 메타버스를 한번 구현해 보겠다라는 계획을 좀 같이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이버가 있고 네이버 Z가 자회사로 있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이게 카카오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카카오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해서 하는 방식이고 네이버는 그냥 네이버는 자기 회사인데 그러니까 이게 네이버가 하는 방식은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외부 투자를 받을 때 이거를 외부 자금 조달을 하는 게 아니고 파트너십 맺을 때 투자를 해요. 예를 들면 대한통운이랑 주식을 섞는다거나 이걸 통해서 대한통운의 물류를 네이버 쇼핑에 이용하게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이거든요. 미래에셋대우하고 네. 같이 해서 네이버 파이낸셜이 소상공인 대출 아니면 네이버 페이를 이용하게 해준다거나 그러니까 뭔가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한다기보다 파트너십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이버는. 그래서 자회사가 상장되거나 그런 건 한 건도 없어요. 네네. 예.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제페토에서 아, 저 이거 참 특이하던데. 네. 디올 화장품 광고를 거기서 해요. 네. 그럼 거기서 디올 화장품을 사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제페토에 있는 아바타가 디올 화장품으로 화장을 하면 바르는 거죠. 그럼 이게 디올이라고 티가 나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 아바타 얼굴에 디올 로고가 새겨져요. 근데 그걸 위해서 돈을 내고 씁니다. 또. 맞습니다. 이런 감성을 참. 우리 어르신 아마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아니 근데 무슨 제가 얘기냐면. 여기서 문제 제기. 아 2천 몇백만 명 맞습니까? 왜요? 아니 일단 네이버 발표에서는 그랬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한국 사람 2천 몇백만 명이 제페토 가입했다고? 일단 아 우리 어르신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 내가 거기에 포함안 됐다는 거잖아 지금. 2천 몇백만 명 중에. 적어도 우리 집 사람도 안돼 있고 나도 안돼 있고 내 친구들 전부 다안돼 있어요 지금.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그 내 윗세대들이 했겠냐고 이거. 그거는 네이버에 좀 저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봅니다. 제가 240만 명 아닙니까? 1% 그럼 99%가 해외다. 네. 아 이거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볼 텐데. 네. 근데 그 네이버에서 발표한 건 이게 맞았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런저런 브랜드 론칭 뭐 예를 들어 소나타 N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기상어 퓨마 나이키 구찌 이런 데가 제페토에서 물건을 팔아요. 구찌백 같은 거 아바타가 사는 구찌백을 비싸게 돈 주고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성도 조금 다르긴 하지만 굉장히 확장이 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사실 그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가장 돈 되는 건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블록스라든지 뭐 포트나이트라든지 여기선 게임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창작자가 그 안에 참여한 사람들이 게임을 만들어서 메타버스 플랫폼에다 공급하는 게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그냥 가상현실에서 뭘 하는 게 아니고 가상현실에서 뭘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게 메타버스의 본질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업무거든요. 근데 여기가 아직 게임은 안 하고 있는데 이거를 뭐 하반기 전에는 좀 발표를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네이버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 이거는 이제 미래 사업 관련한 거고 본질적으로 하고 있는 건 네이버는 사실 광고업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렇죠. 플랫폼의 기본은 광고업체인데 이번에 광고가 16% 늘어서 한 8천억 정도를 광고비로만 벌었어요. 네. 디스플레이 광고가 한 33% 정도 늘었는데 여기서 제가 좀 재밌게 본 것 중에 인텐트 검색이라는 프로젝트가 10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인텐트? 예, 인텐트. 이거 마케팅 용어인데요. 네. 구매자의 진짜 의도가 무엇이냐. 검색을 하는 사람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가를 검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검색을 하는데 골프백과 유모차를 검색한 사람이 진짜 바라는 건 뭘까? 이런 식의 마케팅입니다. 차 트렁크가 넓어야지. 정확하셨습니다. 그럼요. 예, 지금 골프백이 몇 개 들어가냐? 유모차가 실리냐? 특히 외제차는 골프백이 두 개, 세 개밖에 안 들어가거든. 네, 그걸 이번에 혁신적으로 바꾼 게 BMW 전기차란 말이에요. 와, 네 개가 다 들어가요. 와, 이걸 정확하게 맞, 정말 정확하게 외제차를 얘기합니다. 그런 거 압니까, 정프로? 예. 그래서 이게 골프백하고 유모차를 검색한 사람한테 네. 그 다음 키워드로 골프용품이라든지 유아용품을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랬었죠. 예. 과거에는 그랬었죠. 우리가 물건 한번 사고 나면 그거 사라고 계속 오잖아요. 이미 샀는데.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그걸 인텐트 검색이라 그러는데 이 검색을 한 사람의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인가를 인공지능으로 계속적으로 찾아내는 작업들을 해요. 그게 이제 인텐트 검색을 이번에 네이버가 프로젝트로 이번에 10월에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검색을 한 사람의 의도를 제일 잘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그 물건을 광고해 주면서 광고 단가를 올리는 게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본질 비즈니스예요. 그리고 플레이스 광고를 새로 시작했어요. 이건 오프라인 광고인데 이게 지도 검색을 할 때 그 제일 위로 올려주는 거. 내가 뭔가 음식을 찾으려고 하는데 뭐 어디를 찾으려고 할 때 거기에 뭐 관련 업체를 제일 위로 올려주는 거라는데 이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2주 정도 됐나? 한 두 달 정도 됐나? 근데 되게 특이한 게 여기 대부분 소상공인들이잖아요. 네. 그럼 소상공인들의 뭐 어떤 돈 낸 사람을 막 이만큼 보여주면 나머지 돈 안 낸 사람들은 안 보여주게 되잖아요. 그럼 분명히 안 보여준 사람들이 반발하겠죠. 그래서 위에 두 개로 한정을 하고 그리고 하루에 쓸 수 있는 하루 예산, 광고 예산을 무한대로 받으면 거기서 쩐의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2만 원 이상 광고를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소상공인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근데 이게 만약에 없었을 땐 어떻게 했냐면 이거 검색한 데 위로 올려주게 하려고 거기다가 뭐 영수증 리뷰라든지 뭐 별표 많이 주시면 저희가 무슨 네네, 이벤트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이걸로 되게 많이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차라리 하루에 2만 원 내서 클릭당 50원씩 해가지고 그냥 광고해라. 이걸 플레이스 광고로 해서 이번에 또 새로 런칭을 했어요. 물론 이게 소상공인들한테 받는 객단가는 작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꾸준하게 누적이 되면 네이버한테는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시간이 벌써 50분이 돼서 근데 어쨌든 이 부분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게 플랫폼 규제가 유럽을 중심으로 굉장히 강화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유럽은 플랫폼 회사가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미국의 강력한 플랫폼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유럽에 있는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는 거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얘기는 우리나라는 그나마 그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그러니까 독자적인 국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몇 개 없어요. 중국, 한국 뭐 미국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나머진 다 구글, 페이스북 이런 거 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플랫폼 업체는 국내 입장에서는 뭔가 우리의 사업을 계속 뺏어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외국 플랫폼에서 다 장악되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차원에서는 그 플랫폼들을 육성해서 해외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키워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플랫폼들은 그런 점들을 감수하고 우리가 상권 침해 당하는 걸 어느 정도 용인을 해주면서 받아주는 게 있다면 정말 아까 그런 것처럼 뭐 사소한 대법이라든지 이렇게 그냥 소상공인들이 그냥 그 아기자기하게 하고 있는 시장을 그냥 다 독점을 해버린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된다는 걸 확실하게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플랫폼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 부분도 좀 어느 정도 해외 플랫폼과의 경쟁 차원에서 좀 그 방어를 해줘야 되는 차원이 있고 그리고 그 플랫폼 업체들도 자기가 IT 기술과 그 튼튼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냥 뭐 눈에 보이는 푼돈까지 다 쓸어가겠다는 그런 식의 낚시를 할 때도 그런 식으로 낚시를 하지는 않잖아요. 치어들은 남겨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플랫폼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좀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권수르 기자와 함께 네.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잘 들었고요. 발칙한 경제 유튜브 예. 채널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침에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